예. 감사합니다. 저희 뜻하지 않게 워크숍에 왔는데요. 오기 전에 뭐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었어요. 일도 그렇고 내일 결혼식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또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첫째 기도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. 오늘 저 광수 오빠가 와서 더욱더 좋고요. 네, 저 광수 오빠 인기 짱이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외 선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정열 우리 어디 계세요? 이쪽으로.